응급실 축소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브리핑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을 축소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병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실 축소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병원들. 이대 목동병원 매주 수목 응급실 중단할 것을 검토 중이다. 강원대병원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아주대병원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중단 검토. 건국대 충주병원 평일 낮에만 응급실 운영. 세종 충남대병원 야간 응급실 중단하겠다. 자, 이게요. 걱정입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응급실은요. 주간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응급실이 필요한 건 야간이에요. 네네. 그리고 주말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 같은 병원에서 야간과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그 순간, 동네 병원 문들이 다 닫는 그 순간, 야간과 주말에 정작 가야 할 때 응급실을 못 간다? 이거 걱정인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식중독 걸려가지고 야간에 응급실 갔었는데요. 병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링겔 맞았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링겔 맞고 그 정도로 그 환자들이 많은 줄 전 처음 알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응급실이 저런 문제가 된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환자들은 자꾸 몰려든대요. 왜냐하면 권역 그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네.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병원으로 환자들이 쫙 몰리는데 오히려 또 그런 병원들은 의사들이 또 더 큰 병원으로 쫙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아 이참에 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휴직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고가 돼서 큰 병원은 큰 병원대로 그다음에 중대형 병원은 또 중대형 병원대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더 그 여기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에서는 관리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리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 가능하지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을 일일 합동 브리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진료 체계 원활하게 가동 중이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만만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고요.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을 일일 합동 브리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정부가 응급실 현황을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브리핑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응급실, 어느 응급실, 어느 응급실은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운영을 한다라는 류의 브리핑이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앞서 동아일보 취재 내용 봤듯이 당장 우리 집 근처에 자주 가던 병원에 야간과 주말에 응급실 안 하겠다는데 정부가 브리핑으로 챙기겠다고 해서 문 닫는다는 응급실을 야간에 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텐데 네.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생각하는 응급실의 기능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사람들이 다치면 뭐 빨간약이라도 발라주는 것으로만 응급실을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응급실의 기능은 제가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가봤습니다만 한국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응급실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환자가 어디를 다쳤으면 팔이 부러졌는지 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후방 지원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사를 연결해서 예.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지원 체계거든요. 첫 번째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통 정리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그 뒤는 모르겠고 거기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지금 충주대 병원 거의 다 망실되고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세종대 충남병원도 없습니다. 강원대병원도 없습니다. 거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후방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진료하는 대학병원의 의사나 큰 병원의 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안고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또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빈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발 좀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실제 응급실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고 보여주기식에 아 문은 열었더라
전화 받으면 전화해서 전화 받으면 운영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수기로 작성해서 데이터에서 전체 90% 정상 운영 이렇게 얘기하는 피상적인 대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양당 대표 회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뤘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료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양당 대표의 회담이 끝나고 각 당의 대변인들도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심도 깊은 공감을 이뤘다라고 언급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여야가 정부를 압박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서로 간에 일단 확인을 했어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제일 우선이다. 그렇지만 의사 증원이라든지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리고 2025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 오신환 의원님, 네. 양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대목이 이 대목이었어요. 네네. 2025년 정부가 결정한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뀔 수도 없고. 네. 이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존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지한다.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의 이제 응급실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양당 대표가 보기에도 야 이건 걱정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와 같이 교감을 이뤘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어떤 응급의료 체계가 굉장히 위기에 차에 있다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통 일반적인 환자 수요의 한 150%까지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의료진들이 이탈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전공의들은 다 빠져나갔고 전문의들이 남아있는 전문의들도 지금 사직과 이직으로 휴직으로 인해서 많이들 이탈되고 있고 남아있는 전문의들은 번아웃된 상태에서 의료 응급의료의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아까 저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후방진료에 대한 네. 어떤 협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큰 사고에 가까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네. 것을 공동의 인식으로 같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말고 긴급하게 또 현장의 의료체계들을 좀 타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현장 중심으로 아마 이것을 긴급하게 진단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정부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의 어떤 상황을 비상진료 체계로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네. 좀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 특히 그냥 의료 수가를 더 지급하고 또 이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갔을 때 비용을 더 부담하는 이런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료진들을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키면서 이것을 빨리 재빠르게 좀 수습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성민 최고님, 이게 단지 이제 정부에게 조금 제언을 드리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운영 현황망 브리핑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더 나아가려면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인 동네 병원들이 문을 닫을 경우에 야간이나 주말에 급해요. 하지만 이 의료진이 봤을 때는 생명에 직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응급실 뺑뺑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거라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종인 전 대표가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환자 보호자들은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하지만 의료진들이 보기에는 당장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응급실 뺑뺑이로 밀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피해를 그러면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집에서 반창고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식중독 때문에 구토 증상이 있고 어지러지라고 쓰러질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열이 나서 펄펄 끓는데 동네 병원이 문을 닫는데 응급실 치료도 못 받으면 이건 당장에 위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에서 응급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단지 응급실 현황만 체크할 게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 야간에도 문을 여는 거점 병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콜센터를 통해서 증상들을 파악하고서 일반 국민들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이 병원에서 문을 열어서 외상치료가 가능하거나 해열제 처방이 가능하니까 이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는 안내 시스템과 백업 의료 체계를 정부가 구축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먼저 발표가 선행돼야 된다. 말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제언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안일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네.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급실 가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다 가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현장 루포도 해보고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어떤 경증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결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의사들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와도 수용 불가하다 이런 게 지금 대부분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데 단축 운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발표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물러섬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이 정책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혼선이 크게 없을 것이고 추석 때도 별로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지고 어떤 일일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이런 불안감과 위기감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현황 브리핑을 하는 거는 뭐 저는 어떤 해결책이 된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라.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들이 현장으로 복귀시킬 만한 정부의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정책 기조를 좀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민주당 회의에서 이 의료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어제 한 대표와의 대화가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실질적인 합의를 많은 부분 본 만큼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라는 부분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